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니프로벤살 마릴수올, 그 영상에서 제가 딕션만 좀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온유를 함께 훑어볼까 합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좀 길어요. 노랫말이 긴 편인데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사용했고 동시에 흔치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상적일 정도로 온유를 잘 맞춰 놓았습니다. 음절을 이탈리아 말로는 실라바라고 하고요. 실라바의 수에 따라서 그 행이 몇 실라바로 되어 있는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가장 긴 11음절을 엔데카실라보라고 하고 10음절을 데카실라보, 그리고 9음절부터는 실라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베나리오, 8음절 오또나리오, 오늘 같이 훑어보시는 디프로벤자가 오또나리오죠. 그리고 7음절 세테나리오, 6음절 세나리오, 5음절은 퀴나리오, 그리고 4음절부터는 실제로 운율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노래 가사에는 쓰지 않고 그래도 이름은 있습니다. 4음절은 꽈데르나리오, 그리고 3음절 데르나리오, 그리고 2음절이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나리오, 즉 바이너리와 같습니다. 이 바이너리가 바로 0과 1로만 되어 있는 이진법을 말하죠. 즉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기차역에 가시면 기차를 타고 내리는 플랫폼을 바로 비나리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기차가 다니는 철로, 이 두 가지의 길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비나리오라고 말을 하죠. 2014년도에 파도바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논문은 베르디의 28개 모든 오페라를 가사를 다 분석했어요. 여러 항목들을 구분해서 각각 통계를 냈는데요. 그 중에 한 단락은 행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마다 몇 음절인지 이런 걸 정리를 한 거죠. 이 행이 총 몇 개나 있냐면 11,084개나 있대요. 그 중에 7음절짜리 행이 약 43.3%인데 4,805개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8음절 절이 31.7%, 한 3,509개 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7음절과 8음절이, 물론 이 논문은 베르디 오페라만 들여다본 거긴 하지만 거의 75%를 차지할 만큼 이 두 종류의 음절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디프로벤자는 바로 8음절인데요. 오또나리오. 그렇다면 이 노래는 흔한 그 음절수가 사용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이제 이중 8음절이라는 구조인데요. 이 이중 8음절 구조는 뭐냐면은 8음절을 한 문장으로 하는 것을 두 개를 붙여서 한 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흔치 않은 구조고요. 그래서 8음절짜리가 두 개가 붙어서 한 행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총 8개의 문장을 4행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1년 2연 4행 4행, 즉 8행, 즉 16문장, 거기다 각 연마다 마지막에 한 행씩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8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노래들의 아리아보다 가사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탈리아 말로는 리마라고 하고요. 각 행마다 마지막에 붙은 모음과 자음을 보고 여러 행을 놓고 라임을 어떻게 반복해놨는지 분석하는데요. 적으면 두 행에서 많으면 여섯 행 정도의 라임을 구분합니다. 그 라임의 반복을 보고 어떤 라임이다, 어떤 무슨 라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노래는 ABABABAB, 즉 8행을 모두 교차 라임, 즉 리마 알테르나다로 완벽하게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8행시에서 라임이 ABABABAB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오타바 시칠리아나, 즉 시칠리아식 8행시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1200년대 중세 시기에 나폴리와 시칠리아에서 유행했던 방식을 1300년대 이후에 토스카나에서 유행했던 방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고요. 보통 그러한 전통적인 8행시는 한 행에 11음절이어야 되는데 이 디프로벤자 노래에서는 8음절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칠리아 8행시라고는 볼 수 없고요. 어쨌든 그 틀을 가져와서 변형을 했다는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5음절짜리 마무리 행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B의 라임을 맞춰 놓았어요. 1, 2절 모두.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함, 그리고 집요함, 그걸 통해서 시적인 운율적인 예술성을 극대화한 거죠.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 1악장부터 4악장 처음부터 끝까지 쉼표 하나와 내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에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이탈리아 말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탈리아 시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문장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그 문장, 그 행의 강세가 됩니다. 즉 그 음절이 그 문장의 무게 중심이고 운율적인 강세가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 강세를 이크투스라고 하는데 바로 라틴 말로 때리는 것, 강음, 강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탈리아 말로는 이 이크투스를 발작 혹은 중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대시대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알아보는 암호로 쓰였던 표시, 그 즉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리스어의 이크투스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발음만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크투스, 즉 문장의 마지막 강세 뒤에 음절이 없던 하나가 있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뒤에 몇 개의 음절이 더 있느냐에 상관없이 음절 하나만 추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18개의 작은 행, 18개의 모든 문장, 이크투스 뒤에 음절이 없는 즉 잘린 형태, 트롱카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 완벽한 교차 라임, 그리고 마지막 음절이 모두 잘려있는 형태, 이런 형태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적인 운율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각 문장의 첫 번째 음절이 D,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는 끼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I, 니브러벤사, 끼달걸, 이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도 알나디오, 꽈르데스디노, 이렇게 해서 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에 알나디오 그리고 꽈르데스디노가 같은 이의 강세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소리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솔, 풀젠테 솔과 뒤에 사연에 있는 꼴라 솔이 같은 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단어예요. 2행에서의 솔은 솔레, 즉 태양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행에서의 솔은 단지, 이런 말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솔레와 솔로인데 뒤에 모음을 하나를 빼게 되면 같은 솔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운율을 맞추어 놓은 것도 굉장히 멋지죠. 자, 그리고 1년 마지막에 보시면 에게빠제가 이어내서 셀라보제, 같은 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대, 그리고 이어내서 같은 자리에 인대, 이것도 운율을 맞췄죠. 그리고 이어내서 보시면 일두어 웨기오, 그리고 다음 행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일수어떼또, 일두어 웨기오 일수어떼또, 같은 에 모음 뒤에 겹자음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붙인 거를 볼 수가 있죠. 소리적으로 거의 같은 느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음절과 네 번째 음절이 모두 같죠. vecchio, quanto, lontano, detto,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세 이후에 네 번째 음절이 모두 O로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마셀 핀, 그리고 뒤에 세인메,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있는 2음절에 세와 3음절에 핀 할 때 인을 붙여서 세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붙인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마에 M, 그리고 세에서 이를 합쳐서 바로 메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조합을 했습니다. 마셀 핀 세인메, 이렇게 해서 앞에 나왔던 자음과 모음을 재조합해서 소리적으로 운율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세임메와 스페메, 연속적으로 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이 두 번 나오는데 논파, 노나, 이렇게 모음이 같고 자음이 하나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소리를 같이 맞춰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음절을 중심으로 한 이 운문의 형태, 그 형태들이 이 디프로벤사 노래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적인 운율을 작가가 이렇게 맞춰놨는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러한 운율 분석 방법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가사를 아카데믹하게 분석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보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뜻도 중요하지만 이 운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이해하시면서 노래에 접근하시면 더 노래가사가 재밌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